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산속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을 수 있고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고요한 곳에 위치한 집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이 하나 있고요. 강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강을 따라서 산을 따라서 길게 뻗은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요. 산책길입니다. 이 산책길을 쭉 따라서 가게 되면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싶은 그런 집이 한 채 나옵니다. 오늘은 이 집을 한번 둘러보면서 요즘 한창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 집과 땅을 이렇게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집과 땅을 구입하거나 또 얻으실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집은 한번 둘러보시면은 의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소홀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이 피하고 싶은 그런 이 기피 시설이라든가 또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쉽게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과 같은 이런 예는 이 집과 땅을 구입하실 때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기 쉽고 또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위 환경으로 보면은 이 맑은 강과 또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좋은 그런 환경, 또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곳인데요. 다리를 건너서 여기 산 비탈의 오솔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왼쪽 편은 큰 산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런 강이 흐르고 또 강 멀리 바라다 보면은 지리산 또 맑은 날에는 천왕봉도 여기서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리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강 좋아하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 집 한 채 짓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귀농하실 때 기피하고 싶은 기피 시설로는 축사를 많이 꼽던데요. 또 그 다음에 뭐 송전탑 같은 거, 또 옆에 묘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뭐 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피 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는 이런 예를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시골에 귀농하셔서 이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산을 처음에 둘러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묘지 같은 게 다소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위에 아무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없다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뭐 태양광 이 발전 이 태양 패널이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라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묘지라든가 태양광 패널 같은 게 모처럼 마련한 귀농 터전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기피 시설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리산 주변 마을로 이렇게 다녀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곳곳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이런 송전탑을 우리 건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치는 하나의 원흉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송전탑을 뭐 없애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리산 주변 마을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이 작은 마을 마을마다 80대 이상 거의 대부분 이런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심지어 90대 어르신 이렇게 살고 계신데요. 만약에 이런 송전탑이 정말 건강을 그렇게 해치는 원흉이라면은 이 어르신들 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풍수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오늘 이런 예가 상당히 우리가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집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강으로 이 강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저와 같이 산책을 하면서 지나왔던 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장마철의 모습이 아니고요. 올해 5월 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런 비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지나왔던 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저와 함께 오솔길을 걸으면서 둘러봤던 이 고즈넉하고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고 새소리 물소리 들을 수 있는 좋은 집이 이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을 집이나 땅을 살 때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보고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피 시설 같은 것도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오히려 저는 비과학적이고 하나의 속설에 불과한 그런 기피 시설보다 저는 이런 점을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근래에는 좀 이 경보 이 체계가 잘 작동을 해서 좀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가게에는 해마다 지리산 주변에서 이런 홍수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가 해마다 발생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피해가 앞으로는 예기치 않게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여름에나 볼 수 있는 이런 홍수가 5월 초에 이렇게 찾아왔듯이 앞으로는 겨울에도 이런 모습을 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온난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같은 게 언제든지 지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가 많이 내려서 또 폭우가 내려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이렇게 강물에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정말 이 모처럼 귀농해서 행복해야 될 귀농생활, 전원생활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온난화를 걱정하시는 분들 주장에 따르면은 한 2050년 정도까지 기온이 3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3도 정도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자연재해 같은 게 수시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기온 상승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각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미약한 힘이지만 조만큼씩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능하면은 일회용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바이오 퓨얼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귀농하실 때이 집이나 땅을 구입하거나 지으실 때 이런 홍수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요구됩니다.